거기에서 나드 향유를 사용한 것은 방부제, 살충제, 또 진정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나드 향유에서는 사용이 됐다고 해요. 그러면 피부 장벽은 어떨까? 인체 사람한테서 효과가 있을까? 라고 또 임상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가짜약을 준 데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가짜약 두 번째를 준 겁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랑 여기 상국 에센셜 오일을 처리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확연히 어떤 색깔이나 조직의 어떤 재생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